지난 7일간의 전 세계의 지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4월 9일에 규모 5.0의 강진과 4월 10일에는 규모 6.3의 강진, 그리고 오늘 4월 13일 오전 11시 32분에는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30분 후인 12시에는 바누아투 옆에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지, 통가, 뉴질랜드 등에서도 강진이 발생 중인데요. 해저 화산의 폭발은 1호 태풍 말라카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 현재까지 4월 13일에는 일본 오키나와 본섬 북서해에서 규모 5.7과 4.5 그리고 4.3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어제 4월 12일에도 오키나와 본섬 북서해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연속 오키나와에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강진이 발생을 할 때에는 괌 북마리아나제도, 일본의 오가사와라제도 그리고 이즈제도를 통과한 후에 일본의 본토를 치는 경우와 대만과 오키나와를 통과하여 일본을 강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남미와 중미를 통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다시 일본을 강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가사와라제도로 가거나 아니면 대만과 오키나와를 거치게 되는데 최근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바누아투의 강진이 대만과 오키나와를 거쳐서 일본 본토를 곧 강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4월 17일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큰 지진이 일본에 다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